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함께 봐나가십니다. 그래서 4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복습은 잘하고 계십니까? 복습은 잘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그 집행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며 사실 국토계획법에서는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개발 정비 보전 방향을 국가계획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집권제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국가계획에 부합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되어 장래 비전 발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라 한다?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목적이 2020년도를 잘 살아보자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면 가족 구성원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성장 발전 방향을 정해 놔야 할 겁니다. 가족 중에 공부 잘하신 분이 있으면 공부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돌 가수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내가 이번에 가수로 성장해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 이 가수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정하 놓게 될 텐데 특별히 내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좀 더 잘 부르기 위해 가끔 가수 콘테스트 같은 데 보면 가끔 두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머리로 노래 불러야 된다. 박진영 항상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학원에서 좀 배워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춤도 배워야만 좀 성공할 수 있고 악기 한두 개 다뤄야만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가수로 성공하고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 특별시 서울시나 또는 세종시 또는 대전광역시나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먼저 갈 것인지 춤을 먼저 배울 것인지 악기를 먼저 다룰 것인지 그걸 하나하나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실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되는데 이를 뭘 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지만 도시 혼자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택 문제입니다. 서울에도 최근 지어진 아주 좋은 아파트 참 많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난이 큰 문제이거든요. 그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는 경기도 일대 시군에 베드타운을 만들어 놓고 주거 기능은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일자리 또는 상업 공간을 서울에서 제공한 형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이를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도시 하나이다, 둘 이상의 도시이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지하철을 연결시킬 것인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을 특정 도시에 만들어 놓고 주변 도시가 함께 이용할 것인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재정 상태가 가장 열악한데 최근에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빚이 진짜 많아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여러 도시에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다른 이웃 도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곳이 인천광역시입니다. 만약 인천광역시에 그런 부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에 둘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에 있어서는 모든 내용을 다루기 위해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입니까?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입니까?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연결 또는 쓰레기 매립장 그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그곳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행정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종합계획입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 발전 방향,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 이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세 개 다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우선 당장 필요한 하나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하나를 또다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 행정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고 나머지는 부문별 계획이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계획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개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함께 보셨고 이를 토대로 구속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학교 만들어질 것이다. 지하철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사실 특정 도시의 인구가 50만 미만인 때는 지하철 안 만듭니다. 지하철 만들게 된다고 하면 바로 적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춰 보게 되면 광역시라 불리는 곳에는 지하철이 어떻게든 만들어지게 되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곳에는 진짜 편하다고 하는 지하철을 아예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적자 발생하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지하철을 만들겠다 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좀 못 미친다면 그것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지하철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향 잡아주는 두 개의 행정계획은 구속력 없고 도시군 관리 계획만 구속력이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개 행정계획의 수립 대상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곳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광역계획권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연결, 도로 설치, 쓰레기 배입장 설치.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도시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경기도라고 하는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저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시도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하철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대전광역시에는 여러 구가 존재하는데 A구와 B구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는데 이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도시는 대전광역시 전부가 도시이다? 구가 도시이다. 대전광역시가 도시이지 구는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광역시 자체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은 서울이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것이지 중국, 강남구가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인데 저 국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통칭해서 도시군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과 별개이다. 별개이죠. 도시군계획은 도시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그리고 시군이 도시군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인접한 시군도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저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대상 공부하면 그 다음에 뭐다? 절차 공부하셔야 되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그리고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저 승인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이 타당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만약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되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누가?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권자는 국토인데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행정청이 국도라면 저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 주인은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국도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국도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광역도시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정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초 조사하면 주민 의견 정지 들어야 되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디에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이다? 공람이다. 공청회. 국토계획법상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만 공청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돈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거치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그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지하철이나 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할 때 산이나 논을 가로지르는 경우 있겠죠. 만약 산이라고 하면 산림청장이 산을 없애버리고 도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확인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로 설치라고 하는 공익사업보다 산을 보존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판단한다면 반대함으로써 협의 불성립되면 해당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협의를 통과하게 되면 규모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고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광역도시계획을 토대로 광역시설, 지하철을 설치하거나 도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설치할 자는 승인권자인 국도가 설치한다, 수립권자가 설치한다. 수립권자. 그래서 수립권자에게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을 송부하여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 잘 만들어 보라고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청만 알고 만다? 시민에게 알려줘야 된다. 시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절차에서 우리가 보실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 이 수립권자와 관련되어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각각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그래서 우리 이건 하나 기억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한 날부터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에 있어서는 국도가 예외적인 수립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 하나 대상으로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도 수립 승인에 관한 기본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지방 분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한 7년 전만,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방분권이 강화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직접 확정 수립했었습니다. 특광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특광이 직접 수립한다. 특광이 직접 수립하게 됩니다. 반면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했던 게 법을 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특광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직접 수립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법 있다 없다. 예외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 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남이 내 꿈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공부하러 나오신 게 가족들의 권유로 강요로 공부하러 나오셨다고 하면 이건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분과 빨리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 잘 알 사는 동네였던 안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게 외제차나 뽑아주는 걸로 계약 체결하게 되면 신속하게 1년 만에 동차 합격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 직원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국도가 수립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누구만? 특광시군만.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다고 하면 국도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함께 살펴보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시험에 하나 또는 두 문제 출제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난주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9문제, 10문제를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맞추면 나머지 법령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우선 우리 43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개간 1의 있는데 얘는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위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법정 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법정 계획을 줄만 쳐놓습니다. 43페이지 2 도시군 관리 계획 지위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법정 계획.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아직 채권법 다 공부 못하셨지만 전형 계약이란 말과 비전형 계약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전형 계약이라 하고 공인중개사법에 공부하셨던 중개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입니다. 그러면 여기 법정계획이란 말은 국토계획법에 정해 놓은 계획을 법정계획이라 하고 법에 없는 계획을 비법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모두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다 뭐다? 법으로 정한 계획이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끔 까다로운 문제 나올 때 출제되는 표현인데 법정계획이란 말 하나 확인만 하십니다. 2번, 3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 한 줄,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일반 국민은 이에 따를 의무가 발생하며 계획 내용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 줄쳐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행정청에 관해 첫 번째 주 수업과 두 번째 주 복습할 때 행정청에 대해 이제 충분히 알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대표되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저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있으면 행정청의 처분이 있으면 그것을 뭘 한다? 행정처분이라 하고 저 행정처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건축 허가 받음으로써 일정한 권리가 발생하고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이 되게 되면 공사 중단할 의무 발생하죠. 그걸 뭐라 한다? 구속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속력 없는 두 가지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낮출 수 없습니다. 대신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었을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칭하면 뭐라 한다? 행정쟁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냥 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줄만 치라는 것만 추천해오시면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시간 지나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스며듭니다.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바로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찾으셨죠?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위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다음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집행 계획이다. 집행 계획입니다. 그 집행 계획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 앞에 등장하는 일들을 말하거든요. 그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6개입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러면 우리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개념 살피실 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라 하는데 특광시군은 도시군과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죠. 특광시군을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25개 구, 강남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강남구가 도시이다. 서울이 도시이다. 서울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에 대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을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고요. 평창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평창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을 뭘 한다? 평창군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광시군을 달리 표현하는 게 뭐다? 도시군. 도시군과 특광시군은 같은 말이다. 별개의 표현이다. 같은 말이죠. 이곳에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그러면 개발, 정비, 보전이란 집행은 서울시를 어떻게 개발, 정비, 보전해 나가는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겁니다. 우선 1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용도란 말 이해한다? 내가 새 집에 이사하게 되면 방이 둘 이상이었을 때 그 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안방으로 사용할 것인지 자제분 방으로 사용할 것인지 서재로 이용할 것인지 그 용도를 각각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서울이란 도시는 인구 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천만 명이 서울 같은 경우는 5개 생활권에 골고루 200만 명씩 거주한다. 특정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특정 지역에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각각 구분해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을 설정해놨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강남 4구가 있는 그 동네가 사람들을 참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100층짜리 아파트도 충분히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반설만 도로등의 기반설만 잘 갖추게 되면 서울의 집값 안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여러 가지 규제에 따라 아파트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 적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수요 공급 곡선 공부하셨습니까? 얘가 공급 곡선이고 얘는 수요 곡선인데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 개론에 대해 잘 모른다? 예. 돌면 됩니다. 돌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동남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고 동북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100만 정도 그리고 서남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만 정도 그리고 도심권과 서북권에 거주하는 곳이 거주하는 인구가 한 100만 정도 특히 도심은 100만이 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심은 상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곳에 토지 사용 목적을 설정하게 되었을 때 용도 지역은 현재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관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한 용도 아닙니다. 반면에 도시 지역은 개발 용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심의 경우에는 관농자로 지정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도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이 도시 지역은 개발하게 되었을 때 주택을 개발하는 곳, 상가 개발하는 곳, 공장 개발하는 곳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 형태로 주상공록으로 도시지역을 세분하게 됩니다. 저 도심에는 주거지역을 많이 둬야 된다. 상업지역 많이 둬야 된다. 공업지역 많이 둬야 된다. 상업지역을 많이 둠으로써 도심에 많은 상업용 건물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동남권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건축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많이 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강남역 일대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수요나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되어 다양한 용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특별히 이 서울에는 전부 도시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의 관악산이라는 곳과 북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관악산과 북한산은 북한산의 경우는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개 용도지역 중에 어디에 속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관악산 같은 경우에도 심화 개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서남권에는 김포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 주변에 농사 짓는 분이 그렇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서울의 농림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외곽이나 또는 농사 짓는 땅 외곽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곳,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전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는 마곡지구라고 하는 개발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마곡지구가 종전에 서울의 대표적인 농림지역이었거든요. 그것 밀어버리고 여러가지 산업단지와 연구중심 산업단지와 아파트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충분한 인프라 기반설이 형성되게 되면 마곡지구도 가격 엄청 올라갈 겁니다. 지금 분양가격보다 또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기 초창기에 제가 알고 있는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2억 되었거든요. 3년 만에 12억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다른 동네입니다. 예. 준강남권이라 불리는 강동구와 그리고 동작구의 가격이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7억이 3년에 걸쳐 올라왔다면 한 해 2억 이상 올랐거든요. 이분들에게 종부세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게 낸다? 부담스러워한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분들 월급이 3배 오른 게 두 배 세 배 오른 게 아니라 월급은 똑같은데 집값 올랐거든요. 엉뚱한 이야기만 드렸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각 도시마다 인구나 경제 또는 미래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 용도 지역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종전에 비개발 용도인 관농자가 도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만약 비개발 용도인 관농자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얘가 도시로 바뀌게 되면 평당 500, 10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대신 아무데나 미래 도시로 개발된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보면 알게 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알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렴할 때 투자하고자 한다고 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봐야만 저렴한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돈 안 벌어도 된다. 돈 안 벌어도 상관없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돈을 벌 마음이시라고 하면 2020년도에 새로 마련되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었다면 며칠 이상 공람시켜준다? 30일 이상 공람시켜줄 때 그때 열심히 반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돈 될 땅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곳에 미리 가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돈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알고 말아버리시는 거죠. 나는 돈 벌어야 된다고 하면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를 서울시에 해당되는 도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수원이라는 도시, 성남의 도시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계시수도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네 가지를 용도구역이라 표현하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그린벨트라 부르던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두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 개발제한구역은 마음대로 개발하는 곳이다, 개발 못하는 곳이다. 개발 못하는 곳. 그러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개인 사유지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것 가능했겠죠. 중으로 위협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홍콩 사태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가 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시가 조정구역을 최초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참 약한 모습 보였는데 1980년대 광주에서는 그 총칼에 두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새로 사유지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해서 시가 조정구역을 인천 영종도 347만 평에 걸쳐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인천에 국제공항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당시에 우리 국민은 월드컵에 정신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영종도 일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겠다고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쳤는데 이걸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땅에 시가지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개발 행위가 개발 제한구역처럼 못하게 되었거든요. 시가 조정구역 우리말은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다. 시가지로 만들긴 만드는데 15년 뒤에 시가지 만들어주겠다. 시기
조정하는 것이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규제 세다 약하다. 규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 해양수산부라는 것을 새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굴 양식장으로 대표적인 곳이 통영 앞바다이거든요. 그래서 통영 일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고 이후 또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생각하시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명칭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에버랜드 같은 관광단지로 만들어주지 않나 착각하라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명칭을 말을 했는데 얘도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계시수도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이 만들어진 시기가 개발제한구역은 70년대 만들어졌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계시수도란 말로 우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설은 인프라이거든요. 도로, 전기, 수도 만드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번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신도시 만드는 것, 재건축 재발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얘는 우리가 좀 다음에 한번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다만 내가 동탄 지구, 분당 지구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얘가 원래 올 연말에 없어질 제도 있는데 얘를 수명이 몇 년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한시적 제도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규제가 강화된 곳이다. 규제가 최소화된 것이다. 규제가 최소화한 곳. 규제가 최소화되었다고 하면 개발 사업 잘할 수 있겠죠. 건물 크게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삼각지 일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앞으로 10년만 지나서 삼각지 가보시게 되면 아마 100층짜리 건물을 여러 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에 100층 되는 거는 제1호텔 정도인데 아마 10년 뒤에는 이곳에 삼각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효과로서 100층짜리 건물을 여러 동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값 많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특징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총 몇 개이다?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에 관한 사안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